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요즘 사회가 여러분 너무 불안하죠? 점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적개심이 가득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뭐 성천동에 있었던 사건도 그렇고 또 신림동에서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피해자들이 아직 성숙한 사고를 지니지 못한 고작 20살 또 30살 초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잠시 잃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분들의 허망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실 신명기 23장은 정결법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자세한 규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사생아라거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족속은 결코 거룩한 이들이라고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 미국 성공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는 그런 아주 저명한 학자인 신약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그의 책 예수 새로 보기에서 1세기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 정신이 바로 이 거룩의 정치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의 정치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분리가 곧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거룩을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심지어 현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제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왔다 간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도 유대인 식사법 코셔를 엄격하게 지켜서 비늘 없는 장어나 오징어, 미꾸라지 등 코셔 인증을 받지 않은 음식을 절대 드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거룩한 선민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특권의식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거룩의 정치학은 의인과 죄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가릅니다. 그렇게 가르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영역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넘어오면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이 세워지고 장벽 너머에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 이내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세계를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세계를 몰아내야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일계명, 거룩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나와 너를 날카롭게 가르고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특별하다는 그런 선민 의식이었는지, 특권 의식이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그런 선민 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다가 이 7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의 본래 의도가 절대 그런 적대와 분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진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 또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사실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부터 아주 싸운 그런 지독한 혈연 관계죠. 형제 사이가 사실 뭐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족속들입니다. 게다가 이방 종교를 숭배하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과 이집트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서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산 적이 있었기에 나그네라는 그 고달픈 시절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에 이집트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엄격한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왜 이런 구절을 이 사이에 집어넣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에 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이 바닥에 버려버린 존재들을 하나하나 품에, 자신의 품 안에 꼭 안으신 아주 그런 따뜻한 분이시죠. 심지어 그들의 치부와 아픔, 슬픔까지도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거룩의 정치를 실현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정치를 실현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실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진실한 거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이유로 나와 너 사이에 세워진 장벽을 자비와 사랑으로 송두리째 허물어버린 그런 아주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나치게 장벽을 허문 대가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지독한 분열과 적대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과 단절을 꾀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담을 쌓는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아공 빈민촌에서 선교하던 시절 빈민촌에는 늘상 총기 사고와 성폭력, 가난, 질병이 난무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느낀 백인들은 그들과의 분리를 통해 그들과 장벽을 세움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안녕, 거룩함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정한 거룩함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부촌에 있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일부러 제 주머니에 현금 5만 원을 늘 넣고 그렇게 늘 빈민촌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곳에서 또 설탕을 얻기 위해 이웃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그렇게 담 넘듯이 돌아다닌 그 아이의 맑은 눈에서 그리고 제가 무엇을 가져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달려와서 품에 안기던 그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저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과 속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고 남루해진 세상을 품에 안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프고 찢겨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봉합해야 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거룩이란 이름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자비의 이름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자비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기를, 주님의 빛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 여린 마음에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진실로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태풍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또 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거룩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미워하고 또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이집트인이라고 해서 또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참 이 날씨가 참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